됐나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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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저녁에 풋살 연습하기로 했어요. 네. 아, 그니까 머리 좀만 더 기르고 옆에 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짧게 유지를 할게요. 예. 너무 그 3mm 삭발만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예. 코치마당 하자고. 이따가 좀 이따가 소통 좀 하고. 새벽에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새벽에 할 것 같은데요? 빨대 세척하냐고, 랄프가 빨대 세척하냐 이거? 네. 이거 그게 있어요. 그 솔이 있어요, 솔. 아, 랄프야. 이거 이거 있잖아, 면도기. 네. 이거 위에 거 이거 저기 해버려. 지금 털이 엄청 많다. 야, 이거 한번 저기 닦아야겠다. 옷에 털이 막 쏟아졌네. 그지. 그 풋살 연습은 메인 시간 때 하면 안 되지. 감이 뒤졌습니까? 예. 메인 시간 때 그거 하게? 메인 시간 때 안 하죠? 여자친구 견제한다고. 아니, 이 시간에 저도 아름이랑 같은 시간 때 방송하고 싶지가 않은데 키고 싶어서 켰어요. 키고 싶어서 켰습니다. 왜냐면 이틀, 내가 이번 달에 지금 벌써 5일을 휴방했어요. 지금 15일인데 5일을 휴방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진짜 휴방 안 한다 그랬는데, 와, 진짜 몸이 너무, 몸이 너무, 체력이 너무 안 좋아. 그냥 밖에 걸어 다니거나, 뭐, 큰 활동을 안 할 시에는 괜찮은데, 좀 활동을 해버리면은 많이 아파요, 몸이. 예. 한 번 자니까 계속 자게 돼.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다른 게, 제가 181이니까 평균 몸무게가 한 68kg, 70kg라고 치면은, 그 몸무게에서 내가 지금 군장 40kg짜리 내가 지금 120kg니까 123kg거든요. 군장, 예, 한 50kg짜리 군장 메고 다니는 거랑 같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너 돈 번 거 다 어쩔래, 코트야. 살 좀 빼라. 니 40 언더야. 알았다. 그래. 야, 문 좀 열었냐?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아, 요즘 덥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왜 이렇게 덥지? 그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좀 바람 불면서 되게 추웠는데, 거의 세미 겨울이었는데, 지금 가을 날씨가 약간, 못 봤어요. 예, 어제 아프리카 아예 안 봤고요. 아, 철구 방송은 봤어. 근데, 씨발. 아니, 씨발년이 왜 그 나얼 노래 틀어놓고 갑자기 내 노래 틀고, 나얼 노래 틀고 내 노래 틀고, 왜 그 지랄하는 거야, 그 개새끼 그거?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이영호 플레이 틀어놓고, 그 다음에 철구 플레이 틀어놓고, 그러면은 자기도, 벌레 취급 당하는데. 아니, 김범수 노래 틀고 내 노래 틀고, 나얼 노래 틀고 내 노래 틀고, 지랄 발광을 하던데? 개새끼가? 내가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지. 근데 진짜 노래는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노래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예,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지금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노래 실력이 많이 퇴화됐다라는 거를 느껴요. 지금은 고 못 부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성대 치료하고 솔직히 한 3개월 쉬고 오면은 가능한데, 3개월을 쉬면은 제가 좀 저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얘들아? 나 또 단어 또 다 까먹었네. 코트의 검 님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송, 아, 생계 맞아. 3개월을 제가 쉬고 목을 다 회복하고 그러고 나오면은 생계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목에서 쉰소리 안 나게끔 그 정도만, 목소리만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래는 솔직히 관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100개 선물하고 구독권 주신 거
주고 감사합니다. 잘 쓰. 그래요. 잘 써라 친구야. 창현이 형 그거는 한 2주 후에 하기로 했어요. 예. 왜냐면 어제 그러니까 너무 자주 모이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거리 노래방 다음 회차 때 그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코트야 방제 반말하지 마라. 이 새끼 니값 벗어. 예의 바른 놈. 지리네. 너는 왜 반말하냐? 이 도라이 새끼를 봤나? 그럼 니는 왜 반말해? 어? 니는 몇 살인데?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주 모이면 네, 좀 그렇다. 복숭아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100개 아주 좋고요. 세 번째 물었다 철구랑 한 장에 놓고 한 적 있냐고. 아, 할 겁니다. 예, 이제 할 거예요. 아, 바빴잖아. 지금 운동을 할 만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예. 아, 이번 달 내일 하겠죠? 예. 세자 따위 저 새끼 뭐야? 나가이 개새끼야. 강퇴가 안 되냐? 나가이 개새끼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틀 만에 이렇게 또 봤는데 예, 반갑지 않습니까? 코단 현상 오셨나요? 예. 코단 현상이 왔나요? 이틀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전혀 그런 거 없었어? 빈자리 전혀 못 느꼈어? 그러니까 니들이 팬심이 없다는 거야. 이 개놈의 새끼들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넘어온 이적생들 평가 좀 해달라. 문얼님 말고 또 다른 분도 계신가요? 예, 몇 분 넘어오셨는데요. 근데 우리 카페에 올라오긴 했더라고. 그거 보니까 카페에 올라오긴 했던데요. 문얼님 좀 누구 닮았던데 아까? 뭔가 좀 익숙한 좀 낯익은 외모라고 해야 되나?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만. 아, 아름이랑 사진 찍었어요 어제. 예, 어제 집에서 같이 쉬면서 좀 사진 좀 찍었습니다. 아름이랑 나랑 둘 다 컨디션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둘 다 휴방을 했고, 예, 같이 좀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랬습니다. 예. 누구? 트위치 치면 나오냐? 트위치. 이적생이라고 치면 나오나? 그럼 문얼 칠게. 문얼. 문얼님은 어? 왜 안 나오지? 아, 인방 갤러리 가야 되는구나. 트위치. 역행 겨드랑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거 볼게요. 헐. 약간 방곱슬식으로 나셨네. 이분이지? 코트 동생 아니? 왜? 웬 코트 동생? 아, 이 자리 유명한 자리구나. 맨 만숙이야. 만숙이는 좀 이렇게 브라질 사람 같이 생겼잖아. 맨 만숙은 몸도 그러고. 이분은 누구야?
이름이 아 같은 사람이야? 아 그래? 어 머리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긴 하네. 어 살찌기 전이야? 문얼님 말고 다른 분 없어? 쿨령? 쿨령? 없네? 어. 아, 이름이 미모야? 아, 여기서 보면 안 되겠다. 미모. 쿨령. 아, 쿨령이 아니라 클령. 클령. 우와, 귀가 완전 엘프 귀신데? 분장한 건가? 어, 귀엽게 생기셨네. 이렇게 세 분 넘어오셨어? 어. 어. 구보라? 오, 뭐 네 분이야? 다섯 명이나 넘어왔어? 구보라. 오. 코스프레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구보라님. 어. 미모님, 구보라님, 클령님, 문얼님. 문얼 2일 동안 별풍 32만 개 땡겼더라. 와, 진짜? 이야. 부럽네. 그렇구나. 트위치에서 다섯 분이나 이렇게 넘어오셨으면은, 야 아프리카가 확실히 그게 있네. 어, 그 인방인들의 장이 돼버렸네 아프리카가. 어, 그럼 주가를 한번 볼까? 아프리카 주가? 어, 아프리카 주가 본지 꽤 됐는데. 아프리카 그냥 아프리카 TV만 치면 되겠지? 아프리카 TV. 어, 쭉쭉 오르네. 쭉쭉 오르네. 좋다, 야. 어, 최대값 69,900원. 6만원. 이게 이제는 5,0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어. 뭘 거품이, 아니, 계속 오르고 있잖아. 꾸준히 오르는 중이야. 창현 거리 노래방 못 봤어. 소미아가 거기 뒤에서 3시간 동안 관중석에 앉았어. 왜 3시간 동안 거기서 앉아 있어야 됐어? 어, 그냥 그림 채우게? 어, 심심해서? 나간데 광탈했어? 소미아가 뭐 노래 잘 부르거나 뭐 그런 걸로 유명하진 않으니까. 어, 그랬어? 자, 일단은, 어, 너 이마 중간에, 아, 머리 꼬다리 이거 자르면 안 되냐고? 야, 별게 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거는, 그래, 알았어. 야, 조금만 더 길자. 조금만 더 길고 옆머리 치고 좀 불편하지 않게 할게. 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어. 한 주간의 소식. 뭐 글쎄요. 뭐 큰 이슈들이 있었나요? 뭐 큰 이슈들이 있었나요? 아,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제가 그 저 제가 짜 가지고 이렇게 그 보라 합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그걸 다음 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컨텐츠만 짜놓고 섭외가 안 된 부분인데 섭외를 좀 일찍 해가지고 한 일요일쯤에 섭외를 아 오늘이네 오늘 섭외해서 다음 주 초로 좀 아 하도록 할게요 목요일 안에 해서 미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도 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 시코트 그 그러게 조세가 나를 이번 달에 몇 번 부르려나 아, 근데 뭐 휴방 때 부르더라고 어저께였죠? 예, 어저께 엊그저께였죠? 엊그저께 휴방이었는데 아름이랑 그때 그 코트콤 때문에 잠깐 아름이랑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 형님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스토리도 그렇고 해서 다음 날에 바로 불러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휴방 때는 못 나가는 거지 휴방 때까지 나가는 거는 그건 이제 갑질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잘 좀 잘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잘 짜 컨텐츠 잘 짜가지고 한번 부르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나는 굳이 뭐 조세가 나를 안 꼽았어도 예 누가 BJ 누가 부르면 전 무조건 갑니다. 예 아직까지 거절해본 역사가 없어요. 네 거절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전 다 나갑니다. 예. 갔어온 건 내가 안 나갔다. 근데 그것도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급작스럽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고 아마 그것도 저 간다 그래도 안 됐었을 거예요. 역행 뽑는 무슨 컨텐츠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디션 컨텐츠인데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부른다고. 근데 이제 제가 역캠 섭외 됐냐고 물어보니까 역캠 섭외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갑니까? 예. 시스터 콜 하면 가나요? 물어보셨는데 뭐 일단은 그래도 너무 자주 부르면 조세도 좀 생각이 있겠지. 너무 자주 부르면은 보기 안 좋지.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막 무슨 우리 수장 마냥 갑자기 불러버리면 예 그거는 이제 철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느닷없이 즉흥적으로 부른다 선 넘는 거지. 자 일단은 이상하다고 족구가 블랙을 했는데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족바 같다 퇴망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블랙을 당하셨는데 근데 뭐 족구는 블랙 바로 풀지 않나요? 안 푸나? 닉네임을 자꾸 그렇게 앞에다 S 붙여가지고 시코트로 하는 게 제가 이거 진짜 좀 웬만하면 이제 방방바 하고 싶은데 되게 뭔가 자존심 상하네요. 시코트라는 그 닉네임이 굉장히 조세 좋아하는데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예. 제 근본이 예 좀 비글즈인데 그건 좀 아니죠. 예. 아 그리고 이번 달 내로 이제 또 코디오스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차분해졌죠. 5M 불법이님은 저번에도 와서 같은 질문하지 않았나요? 오랜만에 또 봤는데 아직 연애하고 계신가요? 예. 그 유튜브만 봐도 나올 텐데 굳이 제 입으로 그 얘기를 들으세요. 예, 연애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지길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여쭤본 그 저희가 무엇인지. 예, 어제도 사진 찍고 했어요. 예, 아 근데 좀 나를 많이 귀찮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근데 이걸 또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 가만 있어봐. 오. 아니 어제 쉬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이틀 전에 쉬는데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아름이가 코트콤 하고 와서 그러고 집에 있는데 너무 귀찮게 아름이가 진짜로 그러니까 누워서 사진 저 4장을 찍었어
내장 찍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그런 거 아니셨구나. 그런 건 아닌데 오해하셨다면 미안해요. 아, 그랬어요? 예. 연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헤어지면은 좀 마음이 아프신가요? 우리 불법인 님은? 예. 제가 만약에 이제 아, 지금 아, 저 헤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불법인 님은 이제 어떠신데요? 기분이? 예. 아, 오글매 형님이야? 아. 웃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제가 좀 알고 있는 역캠이 있는데 코트님한테 좀 이렇게 어? 사심이 있는 것 같더라.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더라. 저랑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줄 이제 오작교 역할을 좀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예. 왜 물어본지 궁금하잖아. 그럴 일은 그냥 웃으려고 아. 웃으려고 기분 좋은 일 하나 있으면은 좋으니까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장가요? 예, 장가는 예.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셨는데. 예, 제가 좀 많이 부정적이었네요. 형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 그 연애를 이렇게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형님. 그냥 일본 말이랑 경상도 억양 리응 헷갈리지 않냐? 일본 아니, 전 그런 건 없는데요. 예. 잠깐만. 그래가지고 사진을 어제 이렇게 딱 4장을 찍었어. 어제 이렇게 4장을 찍었는데 이러고 나서 사실 나 진짜 피곤했었거든. 잘라가 누워있는데 계속 깨워가지고. 근데 또 앉으라는 거야. 앉아가지고 또 사진을 찍자 찍재. 어? 하, 그래갖고 어제 아니야 지금 안 됐어.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자 앞에 봐. 와 진짜 그렇지. 세상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쁘게 웃어봐. 눈 떠야지. 눈 떠. 자 이번엔 다른 표정도 지어봐. 나 삐졌어 해봐.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면 째려봐봐. 째려보고 있잖아. 째려보고 있어. 그 볼도 빵빵하게 해줘 이렇게. 삐진 사람처럼. 이미 빵빵해. 아니야 빵빵. 아 빨리 해. 지금이 딱 삐진 거 같잖아. 딱 보이잖아. 알았어 하나 둘 셋. 됐다. 됐어? 응. 뽀뽀샷 하나만 찍을까? 뽀뽀샷. 야 이 씨발년아. 그만해라 이 족 같은 년아. 힘들다고 씨발년아. 아 나 옷 입었잖아. 뽀뽀 아이고 가리지 말라고. 아 나 진짜 가리면 안돼 오빠. 아, 가리지마. 해 알았어. 그럼 나 보고 뽀뽀해봐. 아 존나 찐텐 나오더라고. 아니 나 피곤한데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존나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욕 야무지게 했네. 어 배그 족밥 대전 했었어요. 아 근데 내가 그렇게 배그를 잘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 배그 족밥 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멤버들이 약간 보라 좀 하면서 게임 비중 되게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 나 아팠어. 어제 아팠어요. 몸이 좀 안 좋더라고. 연보성이 우승했어? 아, 진짜로? 대박이네. 오, 진짜? 연보성이 우승했다고? 철구 나가지 않았었어? 어제 지혜는 세정 처음으로 재밌었다. 야, 2키라고 150만원 챙겨갔다고? 야, 대박이다. 그 새끼가 우승할 정도면 어느 정도냐. 철구가 나가지 않았었어? 철구는 안 했어? 아, 천상계전? 근데 그 멤버에서 1등 했을 정도면은
잘했네. 용돈 생겼네. 그랬구나. 하여튼 뭐 많이 봤나요? 아니야, 성태집 그 장비가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잘 될걸요? 예, 모니터도 벤큐 거던데? 오, 많이 봤네, 어제. 8.5만 최고. 오, 많이 봤네. 아, 보성이랑 하는 건 이제 그 코디오스타 말고는 아직 뭐 정해진 거 없어요. 나중에 좋은 콘텐츠 있으면 바로 섭외 들어오겠죠?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딱 한 시간 정도 좀 오늘의 이슈 맨키로 예, 컨텐츠 하고 랄프야 저거 갖고 와봐 시계. 타임 타이머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게임 방송도 좀 할게요. 원래 낮방송 게임 방송 하는 거 아시죠? 저는 남들 많이 하는 게임 말고 비주류 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 게임 쪽이 빈집이야. 종합 게임 쪽이 확실히 많이 없어. 뭐 해봤자 수탁님, 타요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종합 게임을 좀 전 서브로 좀 가져가고 싶어서 메인이 보라고 서브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스팀 게임. 아, 근데 오늘은 좀 미리 좀 할 게임을 스포를 하자면은 콜 오브 듀티, 네, 콜드워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모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멀티 위주보다는 일단은 좀 캠페인을 좀 깨볼까 해요. 네, 그래서 다 설치도 해놨고 해서 또 한글로 잘 더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야무진 그래픽과 같이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소통하면서 보라시게 예, 오늘의 이슈 한번 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좀 앞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번에 그 비글즈 비서 뽑는 예, 컨텐츠에서 그 다들 알고 계시죠? 두 장을 썼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뭘 냈는지를 몰라갖고 좀 혼선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주작이라는 주작을 진짜 안 했는데 주작을 했다 뭐 이렇게 부정선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부정부패한 그런 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비서 예비 비서 중에 이제 그 도희 씨가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미안하다고. 근데 너 때문에 그럴 거 전혀 없는데 괜찮아. 너 방송 잘하고 걱정하지 마. 내 문제야 이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냥 뭐 한 장 쓰라면 한 장 쓰고 예, 주접 예, 지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주접 떤다고 두 장 첫 써가지고 비응신같이 한 장에 뭐 썼는지도 까먹고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다신 주접 안 떨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일단 한 번은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 만약에 방송하는데 만약 그런 쪽으로 이제 뭐냐, 어그로를 좀 끌려고 이제 들어온 애들이 있다. 100% 좆방길 새끼들입니다. 바로 쳐내도록 할 거예요, 그런 새끼들은. 자, 일단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또 전기랑 합방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좀 뭔가 좀 그래도 이제는 그냥 둘이서 야부리만 터는 건 좀 그래서 예, 제가 금강연하님을 좀 섭외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랐고 전기도 보니까 머리가 좀 약간 좀 길던데 예, 전기는 좀 야무지게 좀 이쁘게 좀 자르고 저는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금강연하님이랑 해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섭외 됐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스타일링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새끼가 맨날 뭐 개량 한복 쳐입고 방송하니까 예 컨셉이 예 근데 좀 잘생기긴 했잖아. 잘생기고 뭔가 풋풋하고 21살에 그래서 전기랑 그렇게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탈모 같은 건 없어요.
옷도 좀 사줘라는데 옷은 네가 사줘라. 어? 내가 뭐 처음부터 내가 전기 앱이야? 내가 처음부터 뭐 다 해줘? 어? 양말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 에바지. 좋은 아침이다. 왔고 달달하구나. 아, 왔고 달달한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 제가 섭외됐다고 했죠. 이렇게 말을 못 들으세요. 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예. 금강연화가 섭외가 될라나? 금강연화 존나 유명해졌던데 섭외하기 어려울 텐데. 개이 새끼야. 이미 섭외됐어. 이 씨발 새끼야. 자, 일단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새끼들 이제 보면 귀엽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 즐겁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이슈. 자, 이제 많은 보라비제이들이 오늘의 이슈를 많이 합니다. 예. 뭐 염석희의 시선 집중, 봉준희의 훔친마당,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또 기뉴다의 기뉴다 컨텐츠 이름 뭐지? 황침마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또 저만의 느낌으로 살려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이제 포모스랑 팬코랑 저희 카페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확실히 20대들의 그 전유물인 게 아프리카가,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그 검색 순위를 20대 좀 젊은 감성으로 전체 연령으로 보통 세팅을 해놓으시는데 20대로만 딱 잡아놓고 보니까는 새벽 2, 3시 때는 펜코, 예, 펜코랑 아프리카가 검색어 순위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영향력이 좀 있구나. 근데 싹정기 꾸며두면 유튜브가 발달하겠다. 자, 일단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포모스부터 가자. 포모스가 좀 매운맛이라 재밌긴 해요. 댓글 같은 것도 그러고. 아, 역시 아니다. 개인 방송 탭으로 보지 말고 토크 핫 이슈 많이 본 토크 요거부터 해서 좀 쓱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감스트 스타 경기 중 인생 끝날 뻔했던 방송 사고. 야, 저 진짜 위험했다 이거. 아, 씨발. 아, 씨발. 아, 이거 무너지고 지랄이야, 씨발. 아. 아니, 이게 존나 위험해 보였는데. 우와! 존나 세게 맞았다. 씨발. 그 옛날에 이 짤이 존나 웃겼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이게 쓰러질 때 이 모서리 부분으로 머리를 맞으면, 이분 모서리로 머리를 맞았는데 감스는 판에 맞은 것 같거든요. 모서리로 약간 뒷목 부분 맞았네. 귀 뒷부분에 살짝 뼈 있잖아요, 튀어나온데 거기 맞은 것 같은데 뒤통수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모서리가 존나 아프거든 이거 진짜로. 좆될 뻔했네요 진짜로. 와,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다시 가짜 사나이 2기가 부활한다고 합니다. 가짜 사나이 2기 여러분들, 진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더니 가짜 사나이 2기가 이제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유튜브로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마 카카오TV랑 왓챠에서 공개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모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5화부터는 카카오TV 아차에서 공개. 다 모였네. 오현민 씨랑 해가지고 다 모였네. 그래요. 이분이 이제 로건, 야전삽, 그리고 저 아슬란. 맞죠? 김계란 씨는 얼굴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건 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홍구 씨도 있고.
이제 좀 뭔가 불편할 요소들을 싹 다 아마 지우고 편집이 다 끝났을 거예요. 불편한 요소들 싹 다 지우고 재촬영은 안 할 거야. 재촬영하면 또 무슨 주작 논란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유튜브 쪽으로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더 완벽해져야죠. 문월 이적 첫날 받은 별풍선 개수. 몇 시간 만에 12만 개를 받았다. 기존 역행 별풍 큰손 회장 선언 등 아프리카 내 큰손들이 별풍을 쏘기 시작했다. 산초야 모임 인사 좀 해줘. 근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봉준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느껴요. 진짜 대단한 게 다른 플랫폼에서 이렇게 플랫폼 이적을 할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런 분께서 저기서 저쪽 옆 동네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매운맛도 아니고 순한 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뇌가 봉 쪽이라고 코트야 넌 진짜 볼 때마다 뇌가 봉 쪽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은근히 계신데 아니 이건 이제 BJ 대 BJ로서 칭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다른 플랫폼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도 막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고 첫 시작부터 일단은 이렇게 메이저들이랑 합방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점 자체가 좀 다르잖아. 시작점 원래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그 시작점은 미동도 없는 영따리 채팅창에서 미동도 없는 곳에서 1인극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 시작점인데 어찌됐건 다른 플랫폼에서 하셨었기 때문에 플랫폼에 나와서 게스트 역할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점이 조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남들에 비해서 시작부터 잘 되니까 구독자도 가볍게 1만 명 돌파. 아프리카로 이제 이런 근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는 진짜 아프리카로 다들 모이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면 사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는데 소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돌고 돌아 아프리카 해가지고 많은 그 예전에 활동하셨던 BJ분들이나 스트리머분들이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된다. 이건 좀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저기가 되겠네. 그죠? 돌고 돌아 아프리카로. 채팅창에서 저작권 아프리카는 저작권이나 같았고 진짜 레게노는 구보라임 키키은 여자 김민교 레게년이다. 아 진짜로 게임판에도 이 아프리카 게임 그 카테고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겠네. 그래 이렇게 뉴페이스들이 좀 많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야 참 부럽다 이렇게 메이저랑 합방해서 시작점이 나랑 좀 다르네. 뭔가 허탈감이나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무력감을 느끼시는 BJ분들도 은근히 계시긴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합방 문화가 생긴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사실 진짜 솔방만으로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기에는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예. 자 니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감사합니다. 결국엔 지금은 오픈빨이야 10이 주지나 봐야 돼. 근데 이 오픈빨이라도 일단 별풍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원래는 이제 그 엑소더스 진짜 아프리카 엑소더스 저 트위치에서 세 분이 넘어오셨잖아. 에드리님 그리고 나는 프로님 그리고 또 한 분 또 누구였지?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는데 나무늘봉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소대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대장이 내가 알기로는 소대장, 에드린 그리고 나는 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셋 다 너무나도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일단은 프로님도 이제 복귀를 했고 했으니까 확실히 좀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은 여초화가 돼 있어. BJ들은 진짜 여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남녀 성비가 여자 한 여자 한 60% 남자 40% 그 정도인 것 같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녀 성비가 많이 여초화가 돼 있다. 근데 시청자들은 또 남초화가 돼 있다. 아마 아프리카 이용자 70%가 남자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무튼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유 씨발남들 이거 댓글 봐라 이 개새끼들. 에휴, 자,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모스라는 곳이 좀 많이 매워요. 스코빌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주야 나도 시청료 납부하고 본다. 아이고 우리 보험파리 광우형님께서도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야미 고맙습니다. 자 살 많이 뺀 거 최근 감스트 인스타그램 다음 조현님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네. 아프리카에서 나오시고 트위치도 나오시고.